뭐또 이제 뭐 전투형 부자라고도 또 있더라고요, 책을 보니까. 네네. 전투형 부자는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택할 수밖에 없는 가장, 죽어라 부자 되는 거죠. 죽어라고. 그냥 그 죽어라. 영끌에서 부동산 사고 이런 건가요? 영끌은. 네. 그거는 좀 요새 같은 경우는 좀 무모하다 할 수 있는. 전투형 부자는 굉장히 열심히 드립하고, 그 다음에 같은 걸 하더라도 좀 더 치밀하고 치열하게 들어가서, 그래서 주식 하나를 사더라도, 전투형 부자들은 특징적인 모습이 그 주식을 객장에서 안 삽니다. 이분들은, 물론 사는 거는 이제 뭐 인터넷에서 살 수도 있고 객장 가서 살 수도 있지만은, 산다 만다를 판단하는 거를 객장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직접 가세요. 아, 그 기업에요? 기업에 가세요. 가서, 심지어 제가 아는 전투형 부자 중에 최고봉은 구내식당을 가세요. 가서 구내식당 가가지고, 물론 이제 못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경우에는 구내식당 들어가서, 식당에서 배식받는 사람들, 그 다음에 먹이는 그 음식들, 이거를 보시면서 기업을 판단하시는 분들 계세요. 기업이 돌아가는 모습이나 구성원들 얼굴 표정이나, 그 다음에 말마다 먹는 인원수 같은 것들을 확인하셔가지고는, 그런 걸로 기업을 치밀하게 판단하셔가지고는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이제 그 책에도 이제 저랑은 형동생하게 된 분 중에 한 분은 최소 5번, 최대는 10번 이상을 그 기업을 가서 보고 나서야 선정을 해. 그러려 그러면, 근데 이분도 사실은 대기업의 임원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뭐 임원들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다, 여유라기보다 자기가 좀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요새는 임원들 바쁘거든요. 바쁘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려 그러면은 얼마나 독하게 퇴근 이후에 가서 통근 버스 타는 인원들 체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독합니다, 이 사람들. 아, 근데 방금 이제 전투형 부자 제가 여쭤봤을 때 영끌 물어봤잖아요. 네네. 만나신 부자 중에서 그 영끌에서 부자 된 사람 있나요? 요새, 그러니까 요새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젊은 분들 참 안타깝고, 저도 뭐 아직까지 나이 먹은 세대라고 보기 그렇습니다만은 참 안타까운 게, 예전에는 대출도 쉬웠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돈이 있으면 은행에 넣어놓으면 대출, 저금 이율이 두 자릿수였거든요. 그때 옛날에. 한때는. 그러니까 영끌이란 단어가 별로 크게 의미가 없었던 게, 우리 어른들, 여기 이제 부자분들 중에 어른들도 말씀하신 거 보면은 옛날에는 자기 돈 크게 많이 안 드리고도 건물 샀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새같이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던 것 같고요. 근데 굉장히 요새 그 영끌 얘기 나오고, 특히 요새 코인 등락 왔다 갔다 하면서, 제 후배 얘기입니다만은, 뭐, 지금 제가 달래고, 어르고 달래서 이제 진정시켰습니다만, 1, 2, 3, 4번 중에 고르래요, 저보고. 그래서 내가, 1, 2, 3, 4번 객관식이면 답안지를 줘야지 더 고르지 않냐니까, 1번 마포대교, 2번 성산대교, 3번 잠실대교, 4번 천호대교. 그래서 어디 다리 떨어져 죽을까요? 그게 뭔 소리냐 했더니만, 이제 이 친구 코인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힘들게 요새는 돈을 버시더라고요. 영끌에서 분양 받던지, 아파트 해놔도 또 대출 막혀가지고는 못하는 분들 마시고, 그다음에 코인 몰빵 넣어놨는데 코인 등락, 뭐 미국 주식도 왔다 갔다 할 때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분들 많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부자들은 사실은 영끌까지 한 부자들은 없는데, 영끌이 이제 단순히 말씀하신 우리 요새의 영끌, 그러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았다 하면은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자기의 모든 걸 걸어서 도전하시고 실제 자기를 이렇게 뭐라 희생해봐서까지 일을 하신 분이라면 있죠, 이제. 막 그런 건 어떤 부자에 속하게 되나요? 다입니다. 다,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형 부자라 그래서 있는 거 그냥 여유있게 차곡차곡 모은 분들 아니고요. 지독하게 모은 분들이고요. 그러네요. 그거는 진짜 비슷한 유행인 것 같네요. 보수형 부자라고 그러면 제일 좀 여유있어 보이잖아요. 아버지가 물려받은 거 이렇게. 아버지가 물려받은 거 독하게 지킵니다, 이 사람들은. 더 독하게 지키죠. 그 다음에 뭐, 안정형 부자들, 안정적으로 아닙니다. 진짜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말 독하게 하죠. 그래서 독하네요. 생각보다 독한 모습들이 있네요. 그 안정형 부자들은 어떤 게 다른 거예요? 보수형 부자들하고? 안정형 부자들은요, 할 거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분들이 저기가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교수님인데, 그분은 베스트셀러 저자시기도 해요. 제가 이제 각별히 좀 익명으로 그분도 좀 썼는데, 그분은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책으로 써서 부자가 되시고, 그 돈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부자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되게 잘해서 돈을 벌어서 이제 부자가 되신 분들. 안정형 부자가 대부분 그런 분들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과수원을 하다가 그 과수를 가지고 과일 잼을 만드는 걸 개발을 해서 공장장이 되고 공장 부지 사들이고 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부자 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내가 하는 일을 잘해서
그래서 네. 안정형 부자들의 이제 그 교수님이 재미난 얘기 해주셨는데 네. 자기가 이걸 배우게 된 이유가 네. 그 우리나라의 최고 큰 치킨 회사 중에 한 곳이에요. 이거는 네. 또 광고 될지 모르니까. 네. 그는 네. 근데 그분은 그 회사의 회장님은 네. 그 전 직장에서 자기가 이 사업을 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요식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 준비를 다 해놓고 나서 그거를 창업을 해서 지금 치킨 사업의 거의 최고봉이 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안정형 부자인 거죠. 자기가 하던 일들, 네. 하고 싶던 일들을 네. 잘하고 잘 포장하고 잘 키워가지고는 네. 그걸 통해서 부를 만들어내신 분들인 거죠. 그럼 천리하형 부자, 마지막 부자인데 네네. 어떤 식의 부자일까요? 이거 좀 자극적으로 이제 쓰려고 천리한 그러면은 네. 남들은 못 보는 이렇게 네. 막 미래를 보고 네. 막 그러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이분들이 부자가 된 이유는 네. 남들이 못 보던 것들을 인사이트를 탁 체크해가지고는 네. 투자도 하시고 막 해서 부자가 됐는데 네. 실제 천리하형 부자의 앞단이 있습니다. 네. 이분들은 지극히 학습형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먹고 네. 엄청나게 공부를 하신 분들인데요. 이 네. 공부가 물론 천리안형 부자에 속한 분들 중에 어떤 여성분은 재테크는 아무것도 모르신 분이었는데 네. 뉴스를 읽기 시작하다가 네. 뉴스 스크랩을 하고 네. 뉴스에서 보여진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사전 찾아보다가 네. 더 모르겠어서 관련된 경제학 교과서 읽으시고 이러면서 이제 학습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네. 어떤 분들은 정말 돈 버는 걸 배우고 싶어서 사람 찾아다니면서 사람한테 물어가지고는 이제 돈 버는 기술 좀 알려달라 그래서 네. 이제 부자된 분들 계시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천리안적인 천재적인 능력을 갖추게 됐지만은 네. 그 앞 단계는 네. 어마어마한 학습을 통해서 네. 돈 버는 방법을 이제 깨치신 분들인 거죠. 그러면 이 여덟 가지 맞죠? 여섯 가지 부자들을 쭉 보시면서 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독한 거 말고 네. 좀 느끼시기에 결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구나 이런 거 혹시 네. 느끼신 게 있으신가요? 돈을 무서워하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은 네. 사람이 우리의 심리 구조는 네. 무서워하거나 좋아하거나입니다. 그죠? 네. 그 여기에 이제 재미난 얘기 제가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그때 메모에 써놨더라고요. 그거를 그대로 이 책의 간지 부분에 제가 이제 땄었는데 네, 네.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우리 진행자분께? 네. 네. 뱀을 누가 제일 잘 발견할 것 같으세요? 뱀을 잘 발견하는 사람이요? 네네. 글쎄요. 100% 이거 여쭤보면 땅꾼들, 그러니까 뱀 잡는 사람, 네. 땅꾼들한테 제일 잘할 것 같은데, 땅꾼들은 뱀 잘 못 본대요, 오히려. 아주 간단한 질문이지만, 네. 뱀을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한테 잘 알거든요. 그러네요. 머릿속에 계속 네. 뱀 나오면 어떡하지? 네. 하다가 뱀이 보이는 거죠. 땅꾼들은 뱀 나무 잡으면 되잖아요. 네. 찾으러 다녀도 안 보인대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뱀들이 피해 다니고 땅꾼 냄새 맡고 피해 다닐 정도로.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뱀처럼 네. 무서워하면은 싫어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부자들은 네. 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럼 좋아하니까 돈을 되게 만만히 볼 것 같은데 돈을 네. 또 되게 무서워해요. 근데 참 재미난 게 무서워하지만 좋아하는 거죠. 그거를 극복한 사람들이 부자라고 볼 수 있습니까?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네.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돈 갖고 뭘 해야 된다고 조바심도 내고 때로는 네.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네. 하고 하지만 무섭기도 하지만은 네. 그거를 끊임없이 좋아하는 그런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뭐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만 이제 내가 종잣돈이라는 게 있어서 이걸 투자하려고 했을 때 이제 이 돈을 잃어버릴까 무서워서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네. 더 큰 부를 이루지 못하고 혹은 가진 돈만 지키거나 혹은 그 돈마저 잃어버리는 상황이 그렇죠. 되는데 이 부자들은 어쨌든 그 가진 돈들을 잘 활용해서 뭔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두렵지만 네. 또 더 들어올 돈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거기서 네. 연결고리를 네. 무섭지만은 네. 좋아하는 걸 얻기 위해서 네. 투자라는 것들을 혹은 재테크라는 것들을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섯 가지 유형 중에서 그 이제 수백 명의 부자들 만나셨잖아요. 네네. 가장 많이 좀 속해 있던 유형은 어떤 유형이었어요? 적으로 여섯 개 중에 어느 게 뭐 최고 많다, 몇 퍼센트 차이나 이렇게는 네.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근데 재미난 거는 네. 고전형 부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소설을 읽건 자기계발서를 읽건 간에 우리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고전이라고 하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니 네. 무슨 뭐 재화벌이니 네. 햄릿이니 이런 걸 읽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부자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전투형 부자건 변칙형 부자건 네. 그 근간에는 우리 고전형 부자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걸 잘 지킬 수 있는 그쵸.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각자 선택해 나가는 거라서 네. 그냥 대부분은 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고전형 부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했을 때 어떤 뭔가 어떤 유형 어떤 식을 선택해야지 가장 뭔가 안정적으로 빠르게 될 수 있을까요? 안정적으로 빠르게 되는 걸 택할지 네. 그냥 좀 위험하지만 빠른 걸 택할지 네. 안정적으로 느리게 갈지 네. 오래 갈지 뭐 이걸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책을 보시고 여섯 개 유형 중에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책 광고는 아닌데 네. 예, 책에는 거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좀 고르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네. 그 전에 한 네. 가지만 우리 책에 나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네. 한 가지만 좀 오늘 이 방송 보셨을 때 하나 얻어가셔야 되니까 네. 근데 아주 정말 상식적인 얘기고 기본적인 얘기인데 이 네. 책에 거의 첫머리 쪽에 나오는데 그 고전형 부자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네. 그분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때 너무 감명을 받아서 저도 근데 저희 동네에 전직 대통령 부인이 엄청나게 좋아했던 갈비탕 집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 가보시면은 갈비탕 레시피가 다 적혀 있어요. 네. 뭐 끊기 시작하면 거품을 건지고 막 이렇게 다 적혀 있는데 네. 그거를 못 따라요. 그렇게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쵸, 그쵸. 근데 그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 네. 이렇게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맞다가리 없는 갈비탕 만드는 집들 애들한테 알려줘도 못 한다는 네. 겁니다. 마치 네. 백종원의 골목식당에서 그쵸. 백종원 씨가 다 알려주고 네. 거기서 다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6개월 뒤에 손님이 들급일 거라는 거를 알면서도 그걸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쵸, 그쵸. 그래서 이 책을 보시고 혹은 이 방송을 오늘 보시면서 뭐 네. 다짐은 하실 거예요. 근데 장담합니다만 이 보시는 분 중에 거의 대부분은 아무것도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 권해드리자면은 네. 그 중에서 그래도 그분들 중에 네. 어느 한 분은 아 그래도 뭐라도 해볼까? 그리고 작은 것만 하나라도 실천을 하시면은 그때부터는 네. 세상이 바뀌거든요.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네. 담배를 끊었대요. 그때 한 갑에 450원 할 때 솔담배 한 갑을 딱 끊었답니다. 네. 근데 그 담배 한 갑 끊는 게 자기 지금 수천억 부를 이룬 시작점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게 부자가 아닐 때의 삶에서 익숙했던 것들 중에 하나만이라도 네. 오늘부터 네. 그러니까 평상시 모바일 게임을 즐기셔서 그냥 수시로 모바일 게임만 하시는 분들 오늘부터 모바일 게임 딱 끊고 주식 시황만 한번 계속 재미삼아 들여다보겠다 그것도 들어보면 재밌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내가 현재의 부자가 아닌 삶에서 익숙한 삶의 모습 중에 한 가지만 내가 한번 버려보겠다는 네.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접근하시면 오늘 이 방송이 아마 한 5억짜리 정도 방송 될 것 같은데. 아 그러면은 그 유형 상관없이 이제 네. 수없이 많은 그 부자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뭐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보시면서 네. 그 앞으로 대한민국의 부자들은 네. 어떤 곳 어떤 유형 어디서 많이 탄생하실 것 같아요. 그 부자들의 데이터를 쭉 보니까. 아, 그걸 알면 네. 제가 여기서 방송을 안 하고 네. 저기 뭐죠? 저희 주식 채널 이런 데 가가지고 네. 시황 분석하고 뭐 이럴 텐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느끼실 거예요. 지금 뭐 물론 못 따라갈 경지에 오랐지만은 제프 베조스나 네.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부자들 특징 중에 하나가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는 네. 쉽지 않거든요. 이제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하더라도 네. 우리 세상 돌아가는 하이테크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안 그쵸, 되고 그쵸. 그다음에 땅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네. 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 같은 그 예타 같은 것들을 통과하고 그러려 그러면 환경 요소들이나 뭐 여러 가지 시민단체와의 문제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ESG 측면에서 또 이해가 안 그쵸. 되면 안 되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아까 천리안형 부자라는 말씀드렸었는데 여섯 가지 유형 중에 그 전 단계가 학습형 부자가 이제 천리안형 부자로 성장이 된다 그랬는데 네. 앞으로는 학습형 부자를 시작으로 해서 천리안형 부자 정도 되는 인사이트를 갖게 되는 그 유형이 최고 많이까지 모르겠지만 네. 아마 부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어떤 유형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쪽으로 아마 좀 신경을 써보셔야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이제 세상이 이제 새로운 거 워낙 많이 생기고 변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네. 천리안형 쪽에서 많이 이제 생길 것으로 맞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럼 이제 그 수백 명의 그 부자들을 만나면서 아, 내가 느낀 약간 한국형 부자의 독특함이 있더라. 네.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뭐 우리가 상상 있잖아요. 뭐 뉴스에서 이제 안 좋은 걸 봤을 때 뭐 재벌 2세, 3세들이 슈퍼카 타고 마약하고 이런 거 나와서 뭐
뭐 술 마시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네네. 어때요? 뭐 약간 그 만나신 실제 부자들, 이렇게 히든 리치들은 어떤 독특한 점이 있었어요? 제가 느끼기엔 히든 리치보다 히든 푸어가 훨씬 더 많을 그 같은데, 네. 부자들 유형보다 가난한 사람들 유형이 더 많아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고, 네, 네. 부자들은 특별하게 부자들만이 이렇더라 이런 모습들보다는 네. 가난한 분들의 특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 소득과 수입과 자기 수입과 네. 지출에 대한 정확한 이 밸런스를 못 맞춘다던가 네, 네. 그다음에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외부의 자극에 쉽게 휩싸인다던가 네, 네. 그다음에 학습에 대한 노력보다는 학습한 내용을 빨리 써먹을 것만 자꾸 고민한다던가 뭐 네. 이런 몇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자 유형, 오늘 이 방송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또 하나라도 좀 얻어가셔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도 부자의 유형에 대해서 혹은 우리나라 부자는 이렇더라 그래서 선망의 대상으로 여겨놓고서는 그걸 그냥 이렇게 그림처럼 바라보는 그 말씀을 드리거나 이 책에 그렇게 쓰기보다는 네. 본인이 어떤 가난한, 혹은 가난하지 않으시면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어떻게 부자가 아닌지에 대한 유형부터 먼저 판단하시고 네. 이 책에 있는 그 부자들의 유형 중에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네. 나한테 가장 비슷한 것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찾는 그 정도를 하시는 게 아마 제일 유용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부자를 이렇게 그냥 선망의 그림으로 얹어놓는 거는 그 TVN 드라마 보시면서 그냥 거기 나오는 그 기획, 늘 나오는 재벌 3세 기획조정실장님을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한 유형 없습니다. 그냥 부자들은 자기 내키는 대로 살고요. 그 내키는 게 자기 기준대로 사는 거고, 자기 원칙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저마다의 원칙이 다 틀리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이렇게 유형화된 이런 모습은 다 찾긴 힘들 것 같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걸 정리해보면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보면 그게 유형이 오려 있더라. 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럼 이제 혹시 그 데이터 보시면서, 과거에 그 일기, 뭐, 장부, 일기장 이런 거 보시면서, 아, 이때 부자였는데, 망한 부자. 네네. 이런 분도 혹시 있었어요? 많죠. 근데 여기 뭐 오늘 말씀드리다가 잘못하면 신원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네. 그러니까 부를 쌓다 보면은 좋은 일로만 부를 쌓 수 없고, 이렇게. 그쵸. 때로는 작게는 인간적인 배신을 할 때도 있고, 네. 크게는 법을 어겨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몰락하신 분들이 그냥 많고요. 그 제가 이제 그 보수형 부자라고 해서 물려받은 부자들을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부를 물려주기도 힘들고 물려받은 사람이 그걸 제대로 물려받기도 굉장히 힘들어서 그 물려받는 단계에서 굉장히 많이 망가져 버리는 부자들이 많습니다. 몰락해 버리니까 네. 자식이 원수라는 말이 딴 데서 네. 나온 게 아니라 이런 데서 나온 거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천리안형 부자, 학습형 부자 말씀드렸는데 신기술이나 새로운 사업 영역이나 이런 거에 대한 학습이 더뎌가지고 네. 문제는 아무리 좋은 부하 직원, 내 자산 관리자를 뒀어도 네. 이 돈을 쥐고 있는 이분이 거기에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쵸. 처음에는 돈을 많이 못 버는 걸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농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이걸 털어먹기 시작하죠. 이제 그렇게 몰락한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부자들이 네. 뭐 공통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굉장히 끊임없이 학습을 많이 하세요. 여러모로 호기심도 많으시고 그래서 네. 끊임없이 학습하고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끊임없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분들이 안 망하고 살아남으시더라고요.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신 여러분들이 승리자십니다. 다른 데 가서 그냥 히덕거리고 놀고 웃고 이상한 것들 다 선정적이고 눈길 끄는 거 아니라 이렇게 비록 별로 재미없는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과 같이 그래도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어서 이 채널 오신 분들이 승리자시고요. 아까 우리 솔담배 끊으셨던 그 부자 말씀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고 한 가지만 본인이 지금 부자가 아닌 삶의 모습에서 한 가지만 바꿔보신다면은 다음에 이 방송 들어 접속하실 때는 좀 더 부자가 된 모습으로 이 방송을 접속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오늘 비록 얼굴이 가려지고 이름을 제대로 못 밝히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말씀 못 나눴지만은 여러분들의 부자로서의 삶에 성공적인 삶에 어떻게 보면 제가 꼭 되시라고 간절히 기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